어떻게 사냐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? 형 음식 먹고 있어. 맛있겠어. 안에 스피니치랑 치즈랑 콩이랑 콩이야. 아 그래? 응. 누가 지금 좋아하는 거 같다며? 귀여워. 맛있다? 돌고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. 근데 다시 저쪽으로 갔네요. 카페 쪽으로.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돌고래들이. 귀여워. 근데 여기는 처음 와본데 이거 뭐지? 와, 이런 게 있는지 처음 봤네. 맛있을 것 같아? 진짜 맛있어.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막 버터링 쿠키 들어간 거 있잖아. 제주도식 육개장이고 슬라임. 이건 뭐야? 아직 먹어. 오빠 나중에 우리 진짜 애기 여기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. 스탱글. 얼마야 근데 비싸겠지? 얘네 다 한 70불 할 거야? 40불이야. 아 40불 밖에 안 하구나. 그래도 비싸다 40불도. 무슨 맛일까? 되게 오랫동안 흔들린다. 오랜만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. 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. 내가 벽에 서 있어서 느껴져. 진짜 오랜만이다 지진. 우와 무서웠다. 오빠 이거 마시멜로 뭐야?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? 부들부들한 마시멜로. 아 너무 웃기다. 오 예. 인절미 같아? 어. 통통. 쫀득해. 어 맛있다 커피. 어 잘 만드시네. 어 맛있어? 응. 오 진짜 맛있다. 누가였어? 빵집인데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.
나 요즘 생각인데 어. 문신 하나만 따고 싶어. 문신을 새기고 싶다고? 응. 어떤 식으로? 내 등짝에다가 어. 나는 적코잖아. 어. 이번에 새로 태어나는 포도는 흑호니까 어. 빨간 호랑이랑 검은 호랑이 등짝에다 생기고 싶어. 등짝에다가 뛰놀고 있는 거. 검은 호랑이랑 빨간 아, 호랑이? 거기다 토끼도 한 마리 그려야 돼. 동물원이네 완전. 만약에 다음 애가 또 생겨 어. 그 얼려있는 애가 어. 이렇게 용띠라도 되면 용과 호랑이 오빠 용과 호랑이들 사이에 있는 토끼야 내가? 어 너는 그냥 비죽고 있어야지. 약간 좀 아래쪽에다가 <그래. 웃음>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초음파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. 오늘은 9주 4일. 너무 기대된다. 포도가 얼마나 컸을지. 두근두근. 너무 신기했어.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. 근데 선생님이 초음파 왜 보냐고 그래서 조금 속상했어요. 그것도 엄청나게 화내면서 질타하는 어, 식으로 왜 왔니? 이래서 그지? 내가 애기가 보고 싶다는데 그랬잖아. 보러 왔다. 어, 나 걱정돼서 아니, 보러 왔다고. 아 근데 너무 진짜 이제 사람의 형태였어. 너무 신기하다. 심장 박동수 176. 와규 비프 포케입니다.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잡곡밥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이 보라색 잡곡. 이런 것만 보이네. 어떻게 팔다리를 이렇게 혼자 만들었냐?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지. 근데 너무 신기해. 아이 기특해. 프레시랑 라임. 오 와우. It's good.
여러분 오늘 포도를 두 번째로 잘 보고 왔습니다. 오빠랑 시내에서 데이트까지 마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정말 아기가 이렇게 팔다리도 만들어져 있고 심장도 더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명의 신비를 느낀 것 같아요.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싶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의 불안감을 좀 덜하고 내가 아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걸 좀 인정하고 마음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. 이게 저는 진짜 임신만 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가 진짜 고민들과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사안이 또 많이 있고 정말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제 피검사 수치가 잘 나오기를 더블링이 잘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엔 이제 심장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길 아기 집을 보길 난항을 보길 했다가 이제 지나니까 또 팔다리 잘 만들어지고 심장이 더 우렁차게 잘 뛰기를 하고 계속 바라는 게 늘어가는 게 너무 웃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라준 아기가 정말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아기를 위해서 생활한다기보다는 좀 제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맨날 아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좀 자제를 하고 막 건강하게 더 아기를 위해서 막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는 걸 제 1순위로 이제 두고 저도 그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도 오늘 정말 포도를 잘 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야, 애기 무서워서 도망간다.